자,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이 되겠고요. 코드번호 011-0002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10시 1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진원생명과학은 1.7% 정도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제 진원생명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좀 참고 영상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은 결국에 이제 작년 안에 가장 이제 시장에서 핫했던 종목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코로나 이제 백신, 국산 백신 연구 개발에 대한 이런 기대감 더해지면서 바닥 대비 한 20배 정도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간건 아니고요. 뭔가 이제 백신에 대한 이런 기대감,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주가 상승에 이제 모멘텀이 됐었던 부분이죠. 이 회사는 이제 백신에 대한 임상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감염 이후에 발생하는 폐질환에 대한 치료제 부분도 역시나 지금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 코에 뿌린 스프레이를 가지고 이제 예방약이죠. 예방약도 지금 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안에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인데, 현재 임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그래 이제 과도한 기대감이 좀 꺾이게 되면서 최근에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흐름 속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지 않고서는 이 흐름들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국채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자꾸 대두가 되고 있죠. 어제 뭐 연준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럴 일 없다. 뭐 3년 뭐 물가나 이런 부분들 올라가고 하려면 뭐 3년은 좋게 걸릴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뭐 일단락이 되기는 했는데, 그래서 어제 미증시가 또 반등이 나왔고 우리나라도 반등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런 성장주들이나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종목 들은 상대적으로 좀 기피하는 현상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데 거기다 금리 인상 이야기까지 나와버리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시장 밀리면서 또더 밀려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좀 돌려내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그런 뉴스나 이슈가 발현돼야 결국에 이 흐름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또뭐 기대할 만한 요소는 있습니다만은 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2월달 지난 1월 19일이었죠. 1월 19일 날미 FDA에다가 백신, 코로나19 백신 임상을 하겠다라고 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심사를 하고 있을 것이고, 이 심사에 대한 결과, 뭐, 미 FDA 일상 승인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들려, 계획대로 좀 승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들려오게 된다면, 결국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좀 반등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모멘텀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뭐, 진원생명과학이 시장 좋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이슈나 이런 포인트가 나와야지만 결국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랬을 때 진원생명과학에 이제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방향이 그냥 하락입니다. 뭐 재료가 없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하락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재료가 있어도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좀 소외주로 분류가 되어 있죠. 뭐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치료제나 백신 이런 쪽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폭 자체가 상당히 좀 제한적인 그런 이제 모습들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뭐 지금 이 안에서 단기적으로 반등 주는 자리는 거의 추세 때 하단 정도에서 국한되고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고, 이 하단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반대로 올라갔을 때는 상단에서 저항을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현재의 구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지만은, 어제 뭐 시장이 좀더 밀려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더 하락한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이 주가가 추세선 하단에 오면서 RSI 30 밑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 자리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가능한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추세선 하단에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이제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한 13,500원 정도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그래도 한번 반등에 대한 기대를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사실 여기마저 깨게 된다면은 없죠. 더 이상은 뭐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사실 이 자리가 이전에 올라올 때또 저항이었고 눌렀다 돌파할 때또 돌파가 되면서 내려오면서 또 지지가 될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마저도 깨버리게 된다면은 사실 비빌 언덕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는. 그리고 주봉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에도 그냥 계속해서 하락인 거죠. 뭐 이런 이제 협소하게 협소한 이제 구간 내에서 반등 하락 반등 하락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반등이 나와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이 나온다면 역시나 이 추세선 하단에서 반등을 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서 어떻게든 여러모로 지금 이 자리, 현재 놓여져 있는 이 자리에서는 반등을 가져가야 되는, 들어줘야 되는 마지노선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뭔가 이제 기적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미국에서 통과가 되고 임상일상 신청이 됐던 부분들이 더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반등에 대한 파급력이 상당히 좀셀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봐야 될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이 구간에서 뭐 반등이 살짝살짝 나오기는 하는데요. 반등 폭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고. 왜냐면 뉴스나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가야 이제 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폭발력이 있는데, 이게 뭐 그냥 이제 단기 반등 정도만 주고 끝나버리니까 주가가 뉴스나 이런 것들이 따라붙지 못하고 붙는다 하더라도 그게 뭐 그렇게 영향가 있는 뉴스가 붙지 않다 보니까 뭔가 주가 상승의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상한가를 가도 이 2만 원대를 가지를 못합니다. 그죠? 이 여기를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 돼요. 상한가 가면 여기까지니까. 그만큼 지금 낙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뭐 이렇다 할큰 반등 없이 계속 밀려나가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뭔가 이 시점에 FDA 관련해서 좀 뉴스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워낙에 이 종목이 또 끼가 많은 종목이니까 끼도 많고 탄력을 한번 보여주면 또 강하게 만들어내는 종목이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는 자체적인 뉴스와 함께 우리가 또 기대하지 않았던 뭐 이런 뉴스가 또 더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뉴스가 좀 더해지면서 좀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금 마지노선에 왔다. 그래서 저는 뭐이 자리에서는 그래도 13,500원 이탈 전까지는 그래도 반등 또는 상승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거래량 42만 주에 주가는 하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5일선 밑에서 하방을 바라보고 있어서 뭐큰 기대는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만약에 혹시라도 종가나 이런 부분에서 5일선 위로 올라타면서 양봉을 만들어낸다면 반등에 대한 신뢰도는 한층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음봉보다는 양봉, 그리고 5일선 밑에 있을 때보다는 5일선 위에 있을 때 주가는 훨씬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봤을 때 현재로서는 말 그대로 그냥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영역에 들어온 거지.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5일선 밑에 있고 음봉이기 때문에 뭐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남은 시간 동안에 이 구간을 발판으로 해서 지금 이 구간에서 좀 5일선 위로 올라타면서 양봉을 만들어낸다면 훨씬 더 반등에 대한 신뢰도를 가져보기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어찌됐든 이 13,500원이 주봉으로 보나 일봉으로 보나 거의 뭐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 깨지면 어디서 반등 나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답이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래도 역시나 지금은 좀또 반등을 단기적으로 반등을 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서 이제 좀 좋은 뉴스들이 좀 붙어 주기를 뭐 바래봐야 되겠죠. 그거 말고는 이 흐름에서 좀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뭐 시장 좋다고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진화생명과학은 말 그대로 이제 코로나 백신 또는 뭐 치료제 예방약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또 좋은 뉴스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은 이 흐름에서 좀 벗어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기술적으로는 내려올 만큼 내려온 자리에서 여기서 또 좋은 뉴스나 이런 것들이 하나 좀 붙어주기를 바래봐야 될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진원생명과학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 이렇게 시황에 대한 부분들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요.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편적으로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또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딩을 장중에 무료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